요거 질문? 저 17, 19. 17, 19 볼게. 저 32번. 이게 앞번호만 말해. 뒷번호는 어차피 가니까. 자, 앞번호 17, 19보다 더 잊은 사람 없지? 네. 자, 17번 설명 갑니다. 자, what 대신에. 자, 연습한 거지? 자, what 대신에 설명한 건데 또 한번 볼게. 자, 관계사 what이 있어. 뜻이 뭐야? 것이야. 뒤에 거랑 연결돼서 뭐 하는 거야? 명사 접속사 대또 뭐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분한다? 앞에 어차피 선행사 없는 건 똑같은데 뒤에 거 보고 완전하지 않으면은 what을 쓰고 완전하면 that을 쓴다. 완전한 거는 어떤 경우다? 이 세 가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완전한 거야. 이 세 가지 경우가 완전한 거야.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제 이걸 잘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어디 하는지 알려줘라. 자, 요거 다시 익혔지? 외웠지?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자, 그럼 가보면은. 자, 이거는 뭘 써야 될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지 말고 이 중에 뭔지를 말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 불완전한 거야? 1번에 해당하는 거지? say는 무엇을 말한다라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전합니다.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고 뜻은 것이 되고 선행사도 없으니까 선행사 없고 것이고 said 말하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그래서 답은 what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잠시 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본인들이 필기를 하든 기억을 하든 남아가지고 영상을 다시 보고 하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요거는 뭘까? 요만큼이 잘리는 거니까?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은 햄버거다. 이렇게 되잖아. 자, 것이니까 뭐 아니면 뭐야? what 아니면 that이다. 선행사 없지? 것이지?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것. 어떻게 돼? 먹고 싶은 것, 이거에 속하잖아. 뭐 먹다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은 불완전하지? 따라서 답은? what이다. 자, 나는 잊지 못하겠다는데 네가 말한 것이잖아. 것이고 선행사 없는데 이것도 뭐가 완전해 보이지? 그런데 tell이라는 건 뭐냐? 누구에게 뭐를 말하다거든. 그래서 에게는 있는데 를이 없잖아. 그래서 뭐도 없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답도? what이다. 자, 공부를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자. 하나,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운 좋게 맞췄어. 그리고 지나가면은 질문도 없고 이러면은 맞췄지? 질문 있나 없나? 넘어가. 이러면 실력이 안 늘지. 그러면 나처럼 하면은 실력이 늘까? 이거 답이 뭔지 하나씩 다 설명해라. 실력이 늘겠어 안 늘겠어? 네. 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가는 거야. 중학교 때하고 달라. 자,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볼게. 약속을 말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것이지 선행사 없지. 이건 뭐가? 주어가 없지.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주어 동사 보호인데 뭐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주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답은 what이야. 자, 이건 보자. 이것은 것이다인데 그가 어제 산 것. 선행사가 이걸 꾸며주지. 이걸 꾸며주잖아. 그가 산 거. 선행사 있지. 동사의 목적어가 사다에 샀다에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목적어가 없지. 불완전하지. 앞에 선행사 있지. 뜻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야. 사람일 땐 후, 사람 아닐 땐 위치. 대신 아무 때나. 그래서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와십니다. 아,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위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19번 볼게. 자, 번호를 잘 체크해놔야 돼. 지금 온 사람들은 다시 말하겠는데 설명해 준 것들에 가다가 오늘 연번호를 붙여. 그래서 이따가 3, 5 하면은 내가 세 번째 설명한 거, 내가 다섯 번째 설명한 거를 나처럼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 자, 이거 맞나?
거시지 거시지 뭐 어때? 거시고 선행사 없고 여기 뭐 하다에 내가 주로 하는 것에서 뭐가 없어? 이게 목적어 없잖아. 목적어 없지. 거시지 선행사 없이. 완 맞지? 대시하는 완 맞지? 자, 그런데 좀 전에 했던 거하고 겹치잖아. 이건 원래 말은 무슨 말일까? 나는 주로 자유시간에 뭐 하니? 라는 의문문이었던 거야. 의문문을 이제 하이킹하고 합친 거야.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듯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 평소문 어순을 고쳐야 돼. 그래서 두 아이 두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아이 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유절리는 어디다 붙여? 빈도부사니까 조, 비, 뒤, 일, 앞 이렇게.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그럼 어떻게 쓸까? I 이걸 어디 갖다 붙여? do 하다 일반동사 앞에다 붙여야지. 그래서 what I usually do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양한 게 나왔는데 이거 보자. 자, 아니 요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이건 맞을까? 나는 까먹을 수 없을 거다. 네가 나에게 말한 것이잖아. 것이니까 what 아니면 되신데 뒷문장은 아까 배웠잖아, 텔. 나에게 뭐를 말하다 해서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와시겠어, 되시겠어? 와시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이거 문제야. 자, 이 문제야. 자, 여러분 보고 있다, 그지? 자, 엄마는 기대했다, 뭐가 뭐 하는 것. 그래, 기본적으로 뭐가 뭐 하다, 뭐 하는 것 할 때는 to를 쓴다. 하지만 help는 뭘 쓴다? 원형 to 외워야 돼. 사역은 원형. get은 시키다? to 직역동사. 보다 듣다는? 원형 ing. keep도? ing. 자,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자, 5초 줄게. 빨리 외워라. 자, 폰에 찍혀있는 거든 뭐든 이런 것도 계속 있어야 돼.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엄마는 느꼈다. 마음이 속삭이는 것을.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 feel이니까. 지각이니까, 뭐. 원형인 ing지. 네. 틀렸지? 네. 그 다음. 그녀는 봤다. 그가 플레이 하는 걸. 자, 앞에도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지. 그럼 뭐 써야 돼? 원형이나 to니까 플레이나 playing. 다음에 나는 들었다. 아이가 cry 하는 거. 이것도 뭐 써야 돼? 지각이니까? 원형이나 ing 써야겠지. 원형이나 ing.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질문? 질문? 아까 32번. 없어? 32번? 29번. 29번? 네. 자, 그럼 29하고 32야? 네. 29, 32 이외엔 없지? 자, 그럼 그겁니다. 오우, 씨, 많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그가 말한 것이야. 뭐 쓸까? 왔어야 되겠지? 네. 선행사 없고 목적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쓸까? 누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이게 주어도 없고 뭐도 없어. 가지다니까. 목적어도 없지. 둘 중에 하나만 없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쓰든 목적어를 쓰든 하고 what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 거리 가장 필요한 아이템. 아이템을 꾸며주지. 꾸며주는 게 있다. 즉 선행사가 있으면은 what을 못 쓰지. 뭘 써야 돼?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계통을 써야겠지? 이런 계통을 쓰는 거야.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위치나 that 같은 걸 써야 되겠지. 그 다음 자, 요거는 맞을까?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뭐가 없어? 주어 없고 것이니까 what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맞을까? 아이가 샀던 것. 어때? 이것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완 맞네. 나를 퍼즐 당황하게 하는 것? 이것도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맞네.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녀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 뭐야? 다 있지?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면은 와시겠어? 되시겠어? 됐을 써야 되는 거야. 접속사 대 선행사 없고 완벽할 때. 그 다음에 그가 본 것 어때? 뭐가 없어? 목적 없지? 그럼 완 맞겠네. 그 다음에가 몇 번? 31번, 30 몇 번? 32번 보죠. 자, 인생은 무엇인지. 그런 나에게 물었다. 인생은 무엇인지. 무엇. 주어, 동사, 얘가 보어. 이건 맞아. 그 다음. 자, what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what은 무슨 뜻으로만 자꾸 착각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것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야? 의문사로서 무엇이잖아. 무엇일 때는 관계, 의문사가 되는 거야. 것일 때는 뭐라고? 관계, 대명사야.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사로서. 맞아. 자, 그 다음에 이건 맞을까? 네가 말한 것 이렇게 되잖아. 뭐가 없어? 목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소파는 마이크가 어제 산 것이다. 이것도 뭐가 없어? 목적이 없지? 그럼 완 맞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없나? 그가 가진 것? 뭐를 가지다? 목적 없지? 완 맞네.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것? 이건 어때? 뭐가 없어? 나에게 뭐를 말하다? 목적 없잖아. 그러면 된 맞지. 아, 완 맞지. 더 질문 없지? 여기까지. 끝. 자, 각자 다 한 사람은 오늘 수업한 거 시험 보면 된다. 그래서 뽑아놓은 게 왔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 선생님 몇 번째 거 보면 돼요? 어? 몇 번째 거? 뭐를? 아, 넌 다 준비됐어? 네. 지금 보는 거. 몇 개인지 말해줘봐. 4개요. 네 개요. 네. 다섯 개.